도대체 왜 이럴까요?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주차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. 만나보시죠. 자, 주차장 입구에 가족, 4인 가족 있는데 자, 유리, 보셨어요? 유리 현관을 그냥 발로 뒤돌려 차기로 쾅 했는데 세상에. 어머, 자기 뭐해? 할 법도 한데 배우자나 애들이나 놀란 기색 1도 없음. 자, 교수님. 다른 가족들 반응을 보면 이게 일상 다반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요. 제가 부인이면 뭐라고 잔소리할 것 같아요. 저거 저러다 깨지면 어떡해요. 네,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들어간 후에 아빠를 따라서 손으로 막 유리문을 따라서 때렸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정말 엄마와 아빠를 뒷모습을 보려면서 아이들이 잘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. 네, 저 아버지 저런 식으로 화풀이하고 본인 스트레스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꽉 막힌 도로 위, 저 반대 차선 택시 주목. 창문이 빼꼼 열리고요. 열려있고 그 밑에 담배꽁초가 수북수북. 아야. 자, 이때 창문 틈으로 또 무언가가 휙. 아, 도로 위로 담배꽁초들이 우수수수수수수. 자, 저런 인간들한테 아니, 당신 여기가 당신네 집 안방이야? 이렇게 따지면 꼭 그럽니다. 야, 넌 안방에 담배꽁초 버리냐라고요. 아무튼 정말 뭘 상식, 뭘 교양. 네, 저게 지난 19일 출근 시간대고요. 천안의 한 도로입니다. 제보자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었고 그 택시 역시도 반대쪽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저렇게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. 음료캔에 들어있던 담배꽁초를 손에 털어서 밖으로 버리고 이 행동을 두 차례가량 반복했다고 하고요. 이 제보자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. 관련 법에 따라서 이 과태료 처분 내려졌다. 이런 답변 나왔습니다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